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미술 전시인 2021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가 청주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회화와 조각 등 장애를 넘어 열정으로 탄생한 작품 140여 점이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45년째 서예가로 활동 중인 이영미 씨는 청각장애 예술가입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을 보고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 가난과 부유함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서예로 동행정신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거 동행이라고 해서 서로 약점은 채워주고 부족은 도와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2021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가 청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장애 예술인의 활동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시로 지역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가 예술 작품을 내면은 어떤 장애인으로서의 편견이 다 무너지고 하나의 예술가 그리고 나라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삶의 보람을 많이 느끼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계의 어려움과 함께 장애 예술가의 설 자리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보다 많은 장애 예술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참가자 전원의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작가들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그다음에 그들한테 용기를 주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모쪼록 바라건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국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 140여 점이 전시된 2021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